안녕하세요. 운동전문가 임아은입니다. 이분들은 혹시 뒤에 갖고 계시고 다들 좁힌 상태로 최대한 이게 고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꾹 눌러서 착용시킨 다음에 다리는 들어도 고정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. 주로 햄스트링과 뒷문 쪽을 타깃으로 이용하는 운동입니다.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게 뒤로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쭉 앉았을 때 여기 안쪽에 있는 내전근이 이완되면서 일어났을 때 수축이 되는 그런 와이드 스쿼트 방법입니다. 그 대신 갈 때 숨 참지 마요. 후 해요. 다시 둘. 후. 무릎을 모아지지 않게. 후 누르고 셋. 후. 오고. 최대한 골반을 앞으로 든다 생각해요. 지불량이 좋지 않듯이 PT밴드 역시 사용자의 상태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.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사용해주시고 자신의 체력과 몸 상태에 맞게 활용해주세요. 그리고 건 부위에 착용하고 사용할 경우 오히려 건이 손상되고 관절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근육에만 착용하고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이상으로 PT밴드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